원래는요. 흙이 여기 젖혀서 이 폐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폐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그만큼 같아요. 폐감이 많군요. 엎치락뒤치락 했어요, 에바도가. 그러니까요, 진짜요. 김종준 선수가 사실 뭐 마지막 그걸 찾아냈죠. 절대 뭐 지기 힘든 네. 바둑이었는데 중반 이후에 뭔가 좀 느슨하게 뒀던 것 같고요. 아, 그러면서 김기현 선수가 역전을 확실하게 시켰는데 했어요.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볼 끝내기에서 왜때 그렇게 된 거죠? 끝내기에서 한두번 정도의 큰 실수가 네, 나왔습니다. 꽤 많은 차이였죠, 그쵸? 오, 지금 치열했던 대국 현장이에요. 사석들도 엄청 많죠. 아직도 뭐 사석 꽤 남아 네,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지금 김기현 선수가 정확하게 개가가 안 안. 됐었나요? 그런가 봐요, 네. 11집. 한집 반쳤죠? 아, 그것 여덟집이네요. 때문에 졌네요. 그쵸? 그것 때문에 졌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. 백이요 이길 수 있는 기회가요. 그러니까, 근데 그쵸? 거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. 때렸어야죠. 그렇게 따지면. 그쵸? 거기를 찔렀을 때요. 이었지 그냥 말고. 때렸으면은요. 지금 한 네. 집반 차이면 그랬으면 아. 그냥 이겼어요. 김기현 선수. 그러니까 그 패를 당하면서 네 집을 손해를 봤거든요. 지금 그냥 그걸 뒀더라면 그럼 그냥 이겼어요. 네. 김기현 선수 정말 아, 이거 아플 것 같아요. 아프죠. 자, 김종준 선수가 또 큰일을 해주었습니다. 한집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자, 의왕 인플러스 김종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모습.